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1년 10월 10일 일요일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자, 이제 10월 둘째 주 일요 경마입니다.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아주 빗자루로 싹싹 쓸어 담고 왔습니다. 거의 싹쓸이로 왔는데요. 총, 몇 개입니까? 아홉 개에다가 여섯 개입니다. 총 15개 경주 중에서 10개인가 11개 적중이 나왔죠. 거의 적중을 다 했는데요. 자, 그 중에 그래도 기분이 좋은 게, 뭐, 주력이 됐건, 방아가 됐건, A급 승부 3개, 메인 승부 3개, 승부 경주에서 6개 경주가 모두 적중에 나와가지고, 기분이 좀 괜찮습니다. 그 중에, 제주교차 메인 승부 상한가가 하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과천 경마 A급 승부 2경주에 또 상한가가 하나가 있었죠. 상한가 두 개를 때려 먹었는데, 자, 나머지 경주에서도, 뭐, 단통도 있었고, 받치기도 있었고, 뭐, 삼복까지 돌돌 말아 먹은 경주도 있고, 일일이 뭐, 다, 10개 경주를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요. 상한가 때린 거두 개. 먼저,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1번 말, 라운더, 대쉬. 자, 이놈이 대가리 맞냐? 달러 박스 한 놈이 있다. 바로 2번 마 한강 매직이었습니다. 유승환 기수. 자, 9.6배. 2번 10번이죠. 2번 10번. 대끼리 빨갱이 완전히 꺾고. 2번 10번. 9.6배짜리 한 방. 완장으로 갔다 셰리 조지면서 상한가 한방 때려냈고요. 제주 경마 메인 승부 요게 또 짜릿짜릿했습니다. 9번 마 전승문화, 10번 마 백사청송, 5번 마 백록특급, 2번 마 서부강자. 얘네들이 1, 2, 3, 4, 2 팔렸죠. 자, 조철의 메인 승부, 달러박스의 대가리. 직전 경주에 우리가 놓쳐갖고 아쉬웠던 3번 마 장대비. 또한번 놓고 때렸죠. 직전에 놓고 때렸는데 아쉬운 늦추입 3착. 자, 3번 마 장대비를 대가리로 논다. 자, 거기에 9번 마 전승문화. 3번, 9번, 쌍복식 3번, 9번. 완장에 2번 마 서부강자 3복까지. 쌍승식이 좀 뒤집혀서 아쉽지만은 복승식 7.5배짜리 요것도 많이 떨어졌어요. 한 10배가량 나왔는데. 5번, 9번이 대길이었죠. 백록특급의 전승문화. 빨갱이들 싹 꺾고 우리는 3놓고 때려가지고 빨갱이는 딱 한군형 우리의 완짝 맞군. 복승식 7.5배, 쌍승식 15.4배. 자, 제주 5경주에서 또 메인승부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 때려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저거 하여튼 나머지 10개 경주 보니까 10개 경주 적중이네요. 우리 경마왕의 조철의 소속사, 경마왕의 또 조철의 사진이 또딱 걸려 있습니다. 특히 제주 경마에서 따블로 또 올라갔네요. 역시나 조철의 제주 경마. 기분이 좋고요. 자, 이제 오늘 일요 경마 마무리를 또잘 해야죠. 오늘 토요일 경마, 다행히. 많은 분이 또 문자 신청도 해주시고, 야, 오늘은 근데 또 ARS를 상당히 많이 들어주셨더라고요. 평소보다. 예, 아무튼, 뭐, 무통장 문자 신청, ARS 청취 다, 모두 모두 우리 팬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또 준비한 거, 일요 경마 멋지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가, 자, 과천 2467, 2467. 부산 경마는 후반부 겁니다. 4경주, 5경주, 6경주.
자, 그 중에 과천 경마 메인 승부 67, 부산은 56, 56.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문자 신청하실 분들 요거 영상 끝나면 먼저 신청해 놓으시고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에 또 10시 45분 일경주기 때문에 서둘러야 되니까 요거 끝나고 바로 입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 놓고 입금자 명만 꼭 조철의 핸드폰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호 경마 예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 자, 10월 10일 1호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들어갑니다. 자, 먼저 이경주 스타트합니다. 과천 이경주,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자, 이경주 오늘 첫 승부처인데요. 첫 승부처부터 요 달러 박스가 하나 딱 걸렸습니다. 아, 그리고 예상하기 전에, 어느 분이셨더라? 제가 닉네임이 많이 익었던, 우리 회원님인데, 어제 그 댓글이 달렸는데 잠깐만요. 아, 우리 청산유수님, 청산유수님. 아, 이 방송에 이제 대가리는 있는데 후착이 좀 너무 많다. 아, 좀 줄여달라라는 의미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핑계대지 않고 해명을 좀 하겠습니다. 조철이 방송하는 수요일 라이브, 프레시 라이브 같은 거는 거의 금요 경마, 마번 거의 다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께 뭐 부산이나 제주 다 공개를 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공부를 같이 하고요. 자, 요거 목금토에 올라가는 금토 일 경마 이 징검다리 이 UCC 방송은요. 예상 방송이기도 하지만 조철이 오늘 하루 배팅을 어떻게 어느 경주에 어떻게 힘을 주고 어떤 방식으로 배팅을 한다 이거를 여러분들께 같이 우리 조철 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뭐맘 같아선 여기서도 후착을 좀다 까드렸으면 좋겠지만 조철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죠? 조철의 이 방송이 우리 유료 회원님들도 또 함께 하시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적어도 경마라는 거는요 축이 있으면 50%는 먹고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조철의 승부처 중에 찍어 먹기는 100% 대가리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픈을 하고. 달러박스 승부 경주에는 대가리 인기 1위가 아니니까 달러박스라 그러는 거죠. 아, 이거는 대가리가 좀 불안하게 보이는 경주가 달러박스 경주다. 자, 요거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배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고, 조철이 마필이 단평을 쭉 일일이 하다 보면, 아, 요거는 입장 가능권이지만 조철이 좀 약하게 보는구나라는 거를 캐치를 다 하실 수 있게 조철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으로 하나도 모르고 마법만 원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운 그런 방송일 수도 있지만 우리 청산유수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를 하셨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아무튼 중간중간 조철에 팁이 많이 나갑니다. 중간중간 요거는 불안한 인김하고 요놈은 좀 세게 보고 자 요런 단평을 좀잘 메모를 해 놓으시면 굳이 유료 문자 유료 음성을 안 들어도 웬만큼은 우리 지금 이 징검다리 방송을 보시면 도움되는 게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또 청산유수님의 말씀대로 좀더 유익한 방송이 될수 있도록 조철이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제 1여경만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자, 2경주고요. 국산 유권 1300 별정 A형 연령 오픈. 자, 달러박스 한놈 걸린 경주라 그랬죠. 자, 이번 2경주 혼전성 접전 경주입니다. 네, 입상관권 있는 마필들이 1번 마 그레이캣이 있고요. 마이너스 4kg 감량. 거기에 1번 게이트에 선행출할 조건입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타고 팔리고 4차 되었는데, 김하영 기수가 타면서 4kg 감량 이점이 생겼고, 1번 게이트고, 얘가 그 다리가 좀 안 좋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 대비 훈련하는 거 보니까 다리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1번 게이트고. 자, 2번 마 리얼 콩코드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아마 최저배당으로 갈 것 같은데요. 특히나 또 1300m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직전 동거리에서 추입으로 날라왔습니다. 이게 아마 대가리로 팔릴 것 같아요. 거기다 이 2번 게이트까지 들어갔고. 자, 근데 제가 이게 2번 마 리얼 콩코드를 대가리로 놓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요번에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마 리얼 콩코드는 직전 경주에 기실 전개가 상당히 잘 풀렸죠. 추입으로 여유롭게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영웅대마라는 마필한테 결국은 따내질 못했고,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는 8번 게이트에서 흙을 안 맞고 잘 따라 들어왔는데, 자, 이번에 안쪽에서 흙 맞고 처박히면 이거 머리 아프다. 자, 그래서 2번 마 리얼 콩코드를 대가리로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3번 마 더블 테이크도 직전에 멀로 기수, 경주 전개를 좀 무리하게 풀었습니다. 멀로 기수답지 않게. 외곽을 돌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고, 자, 4번마 특급여왕이 선행 쏘고 가서 한 바퀴 버티는 기습선행. 자, 오늘 토요일 경마 몇 경주입니까 이거? 8경주였죠 배당판 백판짜리 12번 엉클벨 김하연이 대가리 7번 트리플 킹덤에 7번 12번 한 30배 나왔죠. 이김이 다 와서 요만큼 코차로 따입니다. 결론은 대길이 3배짜리로 들어왔는데 받친 거 그냥 본전으로 들어왔어요. 아무튼 조철이 가끔 가다가 조철의 마번이 이상한 게 하나씩 날아가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날아가죠. 제가 ARS 녹음하면서도 외곽에서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놈이 12번 아연이다. 기가 막히게 선행 쏘고 나가길래 너희들 걸렸다. 야, 직선에 다 와서 코차로 따입니다. 3배짜리 대길이로. 자, 4번마 특급 여왕이 그런 말로 보이는 말 중에 하나다. 4번마 특급 여왕 기습 선행이요. 자, 이 5번마 옐로우 캣도 숨어 있는 놈이에요. 데뷔전에서 이철경이가 후미권에서 광팔고 놀았던 놈. 예, 물론 뭐 이런 마필들이 막상 때리면 풀빵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자, 5번마 옐로우 캣, 예, 요 마필. 자, 그 다음에 한 마리 더 본다면 6번마 페페런입니다. 페페런. 비록 착수는 직전 경주에 5차기였지만은, 자, 이 마필도 초반에 잡고 늘어졌던 놈입니다. 꾹 잡고 후미권으로 늘어났다가 직전에서 툭툭 때리고 있었는데, 자, 결론은 안쪽에 1, 2, 3, 4, 5, 6입니다. 1, 2, 3, 4, 5, 6. 6마리 중에. 자, 요거 2번마 리얼 콩코드가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배팅을 한번 들어가 볼만 하다. 자, 2번마 리얼 콩코드를 이길 놈 한 놈, 자, 달러박스 한 놈 놓고 현화에 갖다 때릴 테니까. 자,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자, 4경주는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빅토르 기수가 기승을 한 9번 마 남산시대죠. 남산시대. 부담 중량이 57kg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마필이 골마겸으로 좀 쉬고, 골마겸 때문에 좀 휴양 갔다가 치료하고 직전 경주 딱 복귀전을 치렀는데, 복귀전 치렀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9번마 남산시대.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완장으로 아나짜리 한방 찍어먹는 경주가 바로 두 번째 승부 4경주입니다. 네, 뭐 빅토르 기수가 외곽 게이트에 밀려 있긴 합니다만은 뭐 자리 잘 잡고 충분히 때리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4경주 5등급 1400, 요 경주마 퇴역 자마 경주죠. 퇴역한 마필들의 자마들. 자, 9번 남산시대를 대가리 놓고, 요것 또한 6마리 정도가 가능권이 있는데요. 취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2번마 원더풀 오렌지. 직전 경주에 취입으로 날라오면서 이빠이 갖다 조지고 승군했죠. 조금 꾸역꾸역한 느낌은 있지만 1kg 감량에 뭐 효정이 무조건 때리는 그림이고요. 자, 요거 야리꾸리한 23조 몬스터 위닝. 자, 이역기수가 어제 못 나왔죠. 부상당해갖고 토요일 거. 오늘 일요일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못 나올 것 같은데요. 자, 3번마 논스톱 위닝 어떤 기수가 타는지 좀 봐야 되겠는데, 요거 감춰놓고 있는 마필이고, 재건받고 나오는 4번마 알파덕도 능검 센 놈들이랑 받았죠. 요거 문학지프 티지플랜. 오늘 우리의 A급 승부였죠. A급 승부 피렌체 힐 놓고 우리가 완장으로 갖다 조지지 않았습니까? 기분 좋게 9.2배짜리 완장으로 갖다 갈겠죠. 자, 요번 경주는 알파독입니다. 요것도 알파독도 능력 뭐 워낙 걸출한 일군 마필들이기 때문에 착수는 좀 밀려있는 걸로 보이지만, 자, 알파독 역시도 꾸역꾸역 끈기가 좀 보였고, 5번마 실버드래곤, 이게 우에다 기수가 1번 가기 전에 다 때려먹고 간 놈이죠. 정정희 기수가 늦발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 걸음이 안 죽었고요. 6번 논스톱 기상, 7번 로파이터. 자, 요거 두 놈 거의 똑같은. 이 로파이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김동수 기수가 우리한테 두 구라 해줬던 마필인데, 자, 이제 5군 올라와서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고요. 6번만 논스톱 기상이 직전 경주 임기영 기수가 밀다가 상대가 좀 세니까 포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6번, 7번. 자, 요런 마필들까지. 한 마리 더 외곽에 10번마 올드 스페셜이 있습니다. 올드 스페셜이 있군요. 다비드 기수 4차기였는데 이 착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원더케이, 런던 액티브, 리멤버 웬, 거의 착차가 없이 뭉쳐 들어왔었는데 끝걸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요 정도 마필에서 때려먹기가 들어가는데요. 9번마 남산시대. 자, 요놈을 놓고 일단은 뭐 4번마 알파독은 조금 더 지켜봐야죠. 뭐 현장에서 특별히 뭐가 오질 않으면 일단 팔리는 놈 중에 하나 꺾는다 그러면 첫 번째 순위가 4번마 알파독이고, 자, 또 하나는, 자, 요 2여기에서 이제 누구로 바뀌는지 잘 봐야 됩니다. 좀 딜데이랑 스태워놓으면, 자, 3번만 논스톱 위닝도 제끼고, 뭔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2여기 대신 누가 타는지 한번 보고, 딜딜한 놈이 타면 꺾는 거고, 안 그러면 요 놈을 노려야죠. 23조, 배고픈 23조.
되는 말 되는 타임에 한 번씩 때려 먹는데 자 요거는 조철이 현장에서 눈 똑바로 뜨고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불안한 놈들은 4번 알파독 3번 논스톱 위닝 자 요거 두 마리 정도 일단 현장에서 마권을 줄이면 요 두 놈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9번마 남산시대를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한방 완장으로 갖다 꽂아먹는 불안한 인기마들 싹 꺾고요. 자 4경주 두 번째 승부처 시원하게 연타로 한방 갈릴 테니까 현장에선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과천경마 메인 승부 6경주 7경주 메인 승부 두 개입니다. 자 일요일 과천 6경주 메인 혼합 4군 1400입니다. 혼합 4군 1400 아, 6경주죠. 자 메인 승부 20장 예측권 20장 또 상한가 한방 때리러 가는 달러박스 승부처입니다. 6경주 자 이번 경주는 뭐 큰 배당이 나오는 달러박스는 아닙니다. 자 이번 메인 승부는 엇비슷한 마필들 지금 총 12마리가 출주하고 있는데 12마리 출주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한 3강 4중 뭐 요 정도 편성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대가리가 없기 때문에 배당판이 붕 떠 있을 겁니다. 아마 최저 배당이 아마 한 8배에서 10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번 6경주 사정없이 한번 달러박스 메인 승부로 상한가를 한방 때릴 예정입니다. 혼합 4군 1400 레이팅 50까지 경주고요. 자 일단 출마표를 한번 보면요. 자 1400인데요. 안쪽에 뭐 1번 2번 두 마리는 아니고 자 이 3번만 문화강코로부터 보면 감량 이점에 감량 이점에 직전경주 1400에 아 요번 경주는 1400이죠. 직전에 1700 경주거리가 좀 길었습니다. 외곽에 잘 붙어 가다가 직선에서 좀 한타 짧은 모습 보였는데 자 안쪽 게이트에서 임다빈이 감량으로 줄어든 경주거리 선입 버티기 가능해 보이는 마필이고 자 4번마 카일룸 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다빈이가 타고 3번으로 갔고 상범위가 이제 올라갔는데요. 다빈이 탈 때보다 뭐 1km 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3번 문화강코라고 비슷한 경주 전개를 펼치는 마필 안쪽에서 선입 전개 이 5번만 로드스카이라는 마필이 능검을 센 놈이랑 뛰었죠. 맥스런의 장상크리어 2군 마필이죠. 2군 마필 자 멀로기스가 탔는데 얘는 발주만 잘 나오면 되는데 능검 재검 받는 거 보니까 발주가 튀어나오더라고요. 발주가 빨리 나오면 1400 충분히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 7번 대군 피닉스가 직전 경주 슬금슬금슬금 선행 가다가 직선에 다 와서 따였다. 이용호 기수 오늘 토요일 경마 마지막 경주 들어왔죠. 자 거기에 9번마 유니콘 브라보가 직전에 선입 전개하면서 인기 7이 팔리고 들어왔어요. 노던타임에 이어서 자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로 좀 밀려 있는데 과연 송재철 기수가 이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많은데 좀 자리 잡기가 관건이고 자 마지막으로 11번마 맥스런이죠. 맥스런 이철경 기수 직전 경주 취입으로 날라 들어왔습니다. 혼합 4군 첫 우승 한 번을 했는데 자 플러스 2kg 감 부담 중량에 외곽으로 좀 다시 한번 밀렸습니다. 직전보다는 상대가 좀 센 놈들이 좀 붙었다. 자 요게 변수죠. 자 이렇게 메인 승부 3 4 5 6 7 9번 11번 자 요 마필들 안에서
부러질 놈들 두세 마리가 있습니다. 배당판에서는 팔리고. 자, 그래서, 자, 요번 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달러박스. 상한깜방 때릴 준비 돼 있고요. 여러분들은 돈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여러분들 상한깜방 때리시려면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빨리 눌러주셔야 상한가 올라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자,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마지막 승부처 두 번째 메인 승부죠. 7경주입니다. 혼합 3굴에 1200 핸디캡 레이팅 65까지. 자, 오늘 찍어먹기 하나에 달러박스가 3개입니다. 자, 요거 7경주도 역시나 달러박스 벤츠한테 때리는 경주입니다. 자, 요거 7경주 한 대여섯 마리 접전입니다. 12마리 출전에. 자, 이번 경주 혼합 3군의 1200. 박진감 넘치는 1200 단거리 경주죠. 자, 이번 경주 과연 어떤 놈이 대가리냐. 자, 1번 마 장상골드, 요것도 이여기가 어떤 마필 타는지 모르겠는데요. 직전 경주에는 임다빈이가 안쪽에서 흙 맞고 정신없이 고로시를 당했습니다. 아, 얘는 모래 반응이 좀안 좋은 놈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빼내야 되는데 능력은 되는데 1번 게이트가 별로 좋아 보이질 않는다. 자, 요것도 기승기수를 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좀 야무진 기수 같으면 좋게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3번마 대지의 여인입니다. 아마 얘가 인기 1위 갈것 같은데요. 얘가 최근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다가 직전 경기에 역시나 선행을 받았는데 용근이가 슬그머니 선행을 양보를 하더니 결국은 4착을 대면서 얘가 준배당으로 팔렸을 겁니다. 백길이 준백길이로. 자, 3번마 대지의 여인. 국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혼합 경주에 들어가서 한번 맞짱 뜨는데 얘가 인기 1위로 가면 우리는 땡큐입니다. 달러박스 경주로 가는 이유가, 자, 요거는 현장에서 꺾든지 아니면 받치든지, 자, 요 정도까지 보는 마필이고. 자, 4번마 의심이가 제검 잘 받고 나왔어요. 얘가 천지굴곡염으로 공백이 좀 있었는데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좀 하시고요. 얘는 이 12월 6일 요 경주가 재밌었죠. 의심이의 고업. 자, 이 마필 두 마필이 들어오면서 배당이 나왔는데 이때 여러분들 그 경기지사 후원 특별 경주라 그래갖고 한 1억짜리 경주였나요? 인기 1위짜리 우아룡 범현이 같은 거. 그 우아룡이란 마필이 늦발을 하면서 이놈이 어부지리로 대가리를 쳤어요. 그러고 나서 천지굴곡염이 있어가지고 이 천지굴곡염은 마필한테 치명타인데 그래도 좀 가볍게 왔었나 봅니다. 재검 받는 거 보니까 상당히 안토니오 기수가 꼭 잡고 좋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이거 현장에서 요 체중 체크 꼭 하셔야 되는 마필이고. 자, 8번만 마이티 붐입니다. 8번만 마이티 붐. 3kg 감량, 멀로. 자, 승분전 맞은 놈이죠. 예, 특히 외산 경주는요, 이 혼합 4군하고 3군하고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 3군에, 4군에서 펄펄 날르고 승분을 해더라도 3군에서는 허우적대고 깨지는 경우가 다반수죠. 자, 하지만 요 8번만 마이티붐 역시나 선입전개
차분하게 하면서 여유롭게 대가리 까고 이번에 승부를 했습니다. 우승 두 번에 2차 간번, 3차 간번 최근 4회전적이 꾸준합니다. 거기 10번마 빅투더빅 우리한테 한 천억으로 때려준 놈이죠. 자, 용근이가 계속 탔었는데 이거 유승환이가 태어났는데 유승환이 이게 원래 빅투더빅이 원래는 선행마가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선행으로 쏩니다. 용근이가 그래갖고 꾸역꾸역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는 데뷔 초에는요 취입으로 날라오던 놈입니다. 자, 유승환이가 탔는데 자 이번 경주 과연 어떤 전개를 펼칠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10번마 빅투더빅 같이 뛰었던 12번 럭키봉성 빅투더빅을 따내면서 얘가 입상을 했었는데 자 과연 연투가 가능하겠느냐 자, 이렇게 10번 12번 같이 뛴 놈들까지 자 요런 마필들 한 6마리 정도로 압축을 딱 했는데요 그 중에 인기 대가리 8일 이 3번마 돼지의 여인 인기 대가리로 팔려라 좀. 인기 대가리로 팔려라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조철의 쌍복 대가리의 완짱 중배당 한 10배 15배 봅니다 완짱으로 갔다 때리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 자 달러박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과천 7경주 시원하게 한방 때리고 들어갈 테니까 자 과천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2467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4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자 부산 경마는 후반부에 4경주 5경주 6경주인데요 잠시만요 자 부산은 456에 메인 승부가 5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먼저 4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400 핸디캡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중배당 20배짜리 한 방을 좀 노리면서 째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뭐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가 아마 현장에서도 좀 바람이 불리고 팔릴 거는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달러박스가 아니라 이게 찍어먹기 경주로 갈 공산이 좀 크게 생겼습니다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께 달러박스 공개를 좀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바로 4번마 라운더 보스입니다 이거 절대 현장에서 뭐 2배 3배 이렇게 안 팔립니다 라운더 보스의 기승기수가 누가 탔느냐 김태형 기수 꼬마로 태어났어요 3kg 감량 보려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최시대 기수가 계속 탔죠 계속 입상했어요 그런데 자 이번 경주에는 3kg 감량 태연이를 태웠다 이런 거는 불안하다는 얘기죠 조금 그러니까 감량을 태워서 확실하게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리고 그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태현이가 탔고 직전에 이빠이 조지고 2착으로 따였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에 조금 덜 팔리는 인기 1이기 때문에 제가 뭐 딴 놈이 인기 대가리 팔리면 더 좋죠 그러면 땡큐고 자 조철이 보는 달러박스 대가리 여러분들께 하나 오픈을 하면 4번마 라운더 보스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 붙여서 노리는 마필들이 이 1번마 위닝 포스트 1번마 위닝 포스트 이때 상대가 셌죠 닥터 패션 금화 사이킥 퓨처킹 이거 전부 조철이 여러분들께 요거 금화 사이킥은
지난주에 우리 상한가 한방 때린 거고요. 샘편성에서 뛰었습니다. 자, 모준호 기수가 탔는데 1번 게이트. 자, 위닝 포스트에. 자, 2번 마 콰트로맥스가 이 부담 중량이 좀 58이에요. 그런데도 직전 경주 지인겸이가 외곽 무빙 떠가지고 갖다 들이댔던 놈이고. 이 3번 마 무적 찰리도 짭짤한 배당을 또낼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즉, 직전 8월 13일 경주만 보면, 늦발을 했으면서도 기분 좋게 날라왔는데, 직전 경주에는 약간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얘는 1400 경주 거리가 더 유리한 W 마필, 뭐, 이거야, 얘도 좀 팔리긴 팔리겠습니다만은,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3번 마 무적 찰리. 거기 5번 마 바벨 드리머도 최근 좋은 걸음 보이죠? 수입으로 꾸역꾸역 날라옵니다. 거기에 8천만 원짜리 매니피셋 띠, 8천만 원짜리 매니피셋 띠 7번 마 도미네이션. 얘가 좌대퇴부 열창으로 좀 공백이 좀 있었는데, 재검 잘 받았고, 자, 이거 6번 마 플랫베이브 빼먹었죠? 자, 요것도 우리한테 두구라 때려준 놈인데, 메인 승부 완장으로, 여기 7월 11일 날58 한방, 시원하게 메인 한방 때려 먹었고, 직전 경주는 갤런트 워리어하고 붙이고 들어왔는데, 자, 요번에 3kg 감량입니다. 6번 마 플랫베이브. 그 마지막으로, 9번 마 월드 시카고가 얘가 W입니다. 요하네스 기수가 탈렀는데, 얘는 조금 앞에다 좀 빨리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9번 마 월드 시카고. 직전 경주에 박재희 기수가 조금 느슨하게 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뭐 현장에서 뭐 배당이 느닷없이 뭐한 40배, 50배 이러고 올라가 있으면 없는 거죠. 제가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9번 마 월드 시카고는. 자, 그래서, 자, 요번 경주는 한 대여섯 마리로 압축을 합니다. 전부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인데, 자, 4번 마 라온도 보스라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요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한방 찍어 먹기로 들어갈지, 아니면 4번 라운더 보스에 제가 한방 붙여 먹으려고 지금 현재 째리고 있는 놈, 째리고 있는 놈, 그놈하고 중배당 한 방인데, 현장에서 역으로 대가리를 그놈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4번 말 라운더 보스는 대가리 놓든 주력 한 방이든 배팅권에 꼭 중심 되는 그런 마필이 4번 말 라운더 보스다. 현장에서 막 배당이 좀 올라간다. 4번 말 라운더 보스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리가 또 땡큐입니다. 자, 그거 참고해 놓으시고. 자, 4경주 달러박스 승부 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해 주시고요. 부산교차는 4경주, 5경주, 6경주라 그랬죠? 자, 부산 5경주입니다. 자, 오픈 1600으로 열리는 마일스컵, KRA 마일스컵 G2. 레이팅 140까지. 3살짜리 암말, 순말 다 오픈해갖고 띄우는 거죠. 대가리 상금 2억 4,700만 원. 2억 4,700만 원. 아따, 짭짤합니다. 자, 부산 5경주. 자, 메인 승부 이거 예측권 20장이에요. 알짤 없습니다.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이고, 현장에서 요거는 대상 경주의 특성상 최저 배당도 높게 형성이 될 거고, 16마리가 뛰는데, 이거 때리고 바치기 딱두방 아니면 세방 안에서 조철이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아, 그래서 아마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위에 써 있죠. 대상 경주는 누구? 마판 넘버원 조철입니다. 지난주에도 대상 경주 두개다 메인 승부로 두개다 때려잡았죠. 두개다 상한가였습니다. 문화일보배 하나하고 아름다운 길주 부산하고 두개다 상한가로 갖다 때려잡았어요. 자, 요거
부산 오경주는요, 그냥 두 말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그냥 와 있다. 조철의 마법이 와 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분명히 실망시키지 않을 마법으로 여러분들께 완장으로 깔끔하게 갖다 꽂아 드릴 테니까. 자, 부산 오경주 KRA 컵마일 대상경주 마판 넘버원 조천 스타일로, 조천 스타일로 시원하게 갖다 꽂아 먹겠습니다. 자, 요번 부산 오경주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부산 육경주 오늘 두 번째 오사마리 메인 승부. 자, 벤츠한테 때리러 가는 부산 육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 1200 핸디캡이고요. 자, 요번 경주도 역시 인기 1위. 인기 1위. 자, 바로 7번마 영광의 타임이죠. 부산 육경주의 인기 대가리는 7번마 영광의 타임.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나와서 멋지게 대가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 경주 직전 대비해서 부담 중량이 이제 56까지 올라간 게 조금 마음에 걸린다. 좀 마음에 걸린다. 직전 경기엔 전개가 잘 풀렸습니다. 앞쪽에서 마필들이 좀 갖다 비벼줬고, 앞에서 비비적 되니까 효시기가 딱 중간에 붙어가지고 추입으로 잘 때리고 올라왔는데요. 자, 이번 경주 이 앞말 갑자기 3kg가 늘어난 부담 중량을 과연 해결을 할 것이냐. 직전에 싸운 상대들보다는 좀 센 놈들이 좀 많다. 자, 그래서 7번마 영광의 타임을 뒤로 돌려놓고 승부처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 1번마 베라데이 본전 중에 느닷없이 하나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어부지기 노릴 수 있는 베라데이 김태훈이 신경 안 쓰죠, 이거. 자, 이거 김혜선이가 여기 인기 11위 팔릴 때 때리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한 50배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자, 베라데이 4번마 선라이트 보이,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수 있는 놈이죠. 4번마 선라이트 보이. 6번마 카피뱃이 연습주행까지 대차로 아주 널널하게 연습주행하면서 대차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재검을 세 번을 받았는데 한 번은 뭐 조교 불충분으로 8월 21일 날 취소가 됐다가 연습주행을 두 번 더 했습니다. 자, 4kg 감량의 신윤섭이 30조에서 앞에 한번 붙어봐라. 6번마 카피뱃. 거기 9번마 아모르파티. 요게 직전 경주부로 걸음이 좀 이제 올라왔습니다. 유연명으로 딱 바꿔놨는데요. 뽀시기 같다던 거, 뽀시기는 7번 영광의 타임을 선택을 했고, 현명이는 아모르파티를 선택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뽀시기가 선택을 좀 후회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최시대 기수의 10번마 위닝 댄서 역시도 꾸역꾸역 하긴 합니다만은, 얘도 외곽 선입이 가능한 마필이고, 그 다음에 외곽에 뭐 11번, 12번 반지의 매직, 세컨드 윈드, 얘네들도 뭐 가능성은 있지만 얘네들까지 보기에는 좀 껄끄럽죠. 뭐 11번 반지의 매직 직전 경주에 산통 이후에 나와서 좀 별 볼 일 없었는데,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놈이기 때문에 11번 반지의 매직 배당이 나온다면 한 구먹 정도 좀 넓혀갖고 갈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반지의 매직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마지막 부산 육경주 1200입니다. 경주거리 1200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자, 요 위에 제가 레이스 포인트 써놨죠. 인기 대가리가 7번 영광의 타임이 대가리 맞냐?
대가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달러 박스로 역상승시까지 또 노리면서 시원하게 상한가 또 한 방. 오늘 토요일 날 A급 3개, 메인 3개 다 들어왔는데요. 자, 오늘 일요경마도 달러 박스 찍어 먹기.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시원하게 한번 갔다 붕붕 날르고, 일요경마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토요일 경마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자, 내일 일요경마도 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요, 꼭 입금하신 다음에 입금자 성함을 조철의 핸드폰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10시 45분이 첫 경주니까 이 영상 다 보시고 끝나고 나면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지금 다 해놓고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안 하신 분들 눌러주시고, 이 좋아요 같은 거, 구독 같은 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 게 우리 유튜브 하면서 힘이 나는 거죠. 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 자, 조철은 또 나머지 마무리 준비 잘 해가지고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